대원군이 척가비를 세우면서 세국 정책을 실시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미 이제 그 통상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는 국외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청나라나 일본이 개항을 한 상황에서 서구 열강들의 이 통상 요구, 개항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규수, 오경석, 유웅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개화론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통상 개화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국 강병,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의 어떤 이런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해서 나라를 부국 강병해서 이 열강들의 침략에 맞서자. 그렇게 하려면은 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통상 개화론이 나오던 시점이 이제 고종이 즉위한 지 한 10년이 되는 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12살에 즉위해서 이제는 22살에 어연한 성년이 된 거죠. 그래서 고종은 이제 아버지 근일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정체제 수립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왕비였던 민씨 이 세력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그러니까 개화나 또는 이 세국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장들을 보이게 되게 됩니다. 요 시점에서 결국 이제 일본의 통상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일본의 통상 요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1875년에 문효호가 허락을 받지 않고 강화도에 이제 출몰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하니까 결국 강화 수비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격을 가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문효호가 폭격을 당했던 것을 구실로 삼아서 그 문호 개방을 이제 조선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미 이제 조선 정부 차원에서는 통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 일본의 요구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이제 우리가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맺었던 이제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조약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청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청나라와 독립되어 있는 조선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1대1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제1조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1조는 말 그대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이런 걸 딱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4조를 보시면 부산 외에 이제 그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개항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항구가 세 개를 개항하게 되면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개항장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일본 상인의 조선 진출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를 이 조약에서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7조를 보시면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 측량권을 허락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들이 이제 조선 국토를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열 번째 걸 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그 항구,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 불법을 행했을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그 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일본국에 돌려보내서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게 일명 치외법권, 그러니까 영사재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어떤 그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본국에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치외법권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보면 철저하게 조선에게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조약이긴 하지만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조일수호 조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불옥,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규칙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덧붙여서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제4조를 보면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로부터 한 각 10리로 정한다. 즉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개항장에서부터 10리니까 한 4km, 반경 4km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일명 거류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설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조를 보시면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조선국에서도 할 수 있다. 즉 개항장에서는 조선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일본 화폐가 이제 하나의 이제 통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게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들을 한번 보면은요. 조선의 항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양고기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과 콩 이런 이제 잡곡류들 그 이 양곡들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조를 보시면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관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의 무역 관계에서 관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는 일찍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그 교린 정책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관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조약 속에서도 결국 무관세가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싸게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과 이제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문호를 열다 보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이제 그 문호 개방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던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이제 통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과 통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의 통상 요구를 조선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로 여러 나라들과 서구 열강들과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조약을 체결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줬던 게 청나라였거든요. 그럼 청나라는 왜 조선이 미국과 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거를 매개제 역할을 해줬게 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당시에 2차 수신사로 이제 김홍집이 1880년에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그 황준센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이 쓴 이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얻게 되게 됩니다.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조선이 이 서구 열강들의 어떤 통상 요구 속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조선 책략 예경을 보면 결국 러시아 남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위급하다. 그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결국은 그 남하 정책이 조선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왔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 조선 책략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 조선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는 통상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청나라가 그 알선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알선 속에서 미국과 수호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는 거중 조정이라고 해서 양국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나라로서 우호 국가로서 서로 도와준다. 이게 이제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5조를 보시면 무역을 할 때 입항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즉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관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를 잘 몰랐지만 이제는 이제 이 관세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이 수호 조교 속에서는 이제 관세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조를 보시면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그다음 상호 교류 등에 있어서 이 조약에서는 부여하지 않았던 어떤 특혜나 권한에 대해서 다른 나라랑 맺게 되면 그 특혜들을 미국에게도 다시 똑같이 소급 적용해서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일명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이 정도밖에 이제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조약을 맺으면서 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줬다 그러면 그에 똑같은 조약을 혜택을 미국에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여기에 이제 넣어놓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명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사신을 이제 왕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83년에 이제 사신단이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보빙사인 거고 이제 보빙사 파견 이 사신들의 모습들이 이 사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뒤이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83년에 이제 뒤이어서 영국, 독일과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4년에는 이제 드디어 러시아와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 러시아와의 수교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개입하지 않고 조선 책략에서 청나라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청, 일본, 미국과 조선이 제휴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조선의 이 수교에서는 조선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맺었던 조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일찍 이제 조선에 들어와 있었지만 수교 조약을 맺는 데서는 가장 늦게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86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수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늦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문제였던 거죠. 병인 박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천주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포교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끝까지 이 수교를 맺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거고, 결국 1886년에 이게 허용이 되면서 프랑스와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서구 열강들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근대적인 조약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동북아, 그 중국과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세적인 국제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 근대적인 국제 질서에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일명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의 어떤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맺었던 조약들이 다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구 열강들이 침략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줬다. 국제적으로 어떤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